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25번째입니다. 25번째 사랑의 결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첫사랑이 이루어져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하였지만 그 첫사랑을 결실하지 못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첫사랑이 결실하지 못하는가? 첫사랑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humiliation, 자기 비하라는 어떤 그 형태가 있습니다. 처음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높고 존귀하고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첫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고 훌륭하고 또 최고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에 비하여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함부로 고백도 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그러다가 말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그 서로의 가치, 서로의 위치 이러한 것들이 맞지 아니하므로 내가 고백해도 상대가 거절할 수 있고 또 상대가 고백해도 내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상형이 아니고 내가 바라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좋아할 만한 그와 같은 멋있거나 미모의 사람도 아니고 그럼으로써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치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높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치가 없고 그냥 보통의 신들처럼 그냥 죽은 신, 이름뿐인 신, 그저 우상 앞에 뭐 돌 앞에 막 머리를 숙이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과 같은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라면 인격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어떻겠어요? 저한테 소개한다면 저는 발로 차버리죠.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돌과 같은 것에 대해서 신이라고 막 빌으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돌과 우상과 이름뿐인 그런 이 세상의 신들이 아무리 뭐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가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그 가치에 있어서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게가 나가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게가 나가시는가? 이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아무도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 자, 우리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The greatness of God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세상을
정말 광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저 보이는 하늘, 저게 스페이스죠. 우주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이 끝없이 펼쳐진다. Limitless, boundaryless.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그냥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별들이 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광대하신지.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 또 별들을 얼마나 많이 창조하셨는가?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들만도 지구의 모래수보다 10배가 더 많다. 모래수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성탄절과 그 다음 날을 저희 몬트레이 베이와 빅서와 피스모비치를 경유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탐험하며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그러면 뭐 저 17마일 드라이브가 끝나는 지점인 그 카멜 비치에 또 많은 백사장이 있고 또 중가주의 그 피스모비치에 가면 또 얼마나 드넓은 백사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모래들은 수없이 많죠.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비치들, 또 뭐 하와이나 뭐 대한민국이나 뭐 어느 바닷가에 가든지 얼마나 많은 넓은 백사장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모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 사하라 사막이나 뭐 여기 가까운 데스밸리에나 뭐 어디에나 뭐 제가 이 산을 올라오는 도중에도 모래는 흩어져 있고 그 모래알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먹을 만큼 많죠. 그런데 그 모래알보다 10배가 더 많다. 별들의 수가. 그리고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수는 70 섹스틸리언. 이것은 7 뒤에 0이 22개가 붙어야 된다. 7 0000000000000000. 뭐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죠. 그만큼 하늘에 별들이 많다. 그것도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만 그러한 거고 관측하지 않은 것까지 합한다면 이 우주에는 정말 이 광대한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냐고 떨어지지 않냐도록 sustain, 유지하고 계신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심,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금 소슬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저기 스위처폴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곳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막 소리쳐서 부르짖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강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비가 조금 오더라도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태양이 비치지 않지만 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지구의 100만 배다. 100만 배만큼 크다. 100만 배. 어휴, 얼마나 큽니까? 지구도 크다고 하는데 지구의 100만 배. 그러니까 막 거기에 그 에너지가 막 끊임없이 수백 년, 수천 년이 되더라도 막 열을 발산해가지고 이 태양계가 있는 이 지구가 정말 따뜻하고 이렇게 식물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페이스에 떠 있는 안타레스라는 붉은 큰 별은 그 태양의 500만 배가 된다. 아니 지구만 해도 이렇게 큰데 그 지구에 100만 배의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의 500만 배에 해당하는 안타레스라는 큰 별도 있다. 얼마나 큽니까? 그러한 크고 작은 별이 수없이 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이 밤하늘에 여기도 지금 이 정도만 들어오면은요, 한밤중이면 정말 은하수가 보입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거리죠. 그 은하수에 하나의 갤럭시에 1천억 개의 별들이 군집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1천억 개의 군집이 이루어진 은하수들이 또 1천억 개가 있다. 상상을 못하죠. 은하수와 은하수의 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먼 거리, 상상을 불허하는 그와 같은 거리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에서 이렇게 수많은 별들과 혹성과 이 하늘에 광명체가 떠 있는데, 거기에 오직 이 지구에만, 이 작은 지구에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대기권을 만드시고 이 푸른 초원이 있고 비가 오게 하시고 꽃이 피고 수목이 자라고 단풍도 들게 하시고 새도 지적이고 이 산 짐승도 있게 하시고 모든 생물이 살게 하시고 산소가 있고 물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태양이 비추어서 따뜻하게 하시고 이 달이 적당한 거리에서 밤을 비추면서 바닷물이 순환해서 물이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인간이 살기에 퍼펙트한 환경을 만드셨다.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우연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요, 가치에 있어서 무한히 크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늘의 그 뭐 안타레스 태양의 500만 배 되는 뭐 그리고 모래 아래 10배나 되는 별들이 있고 뭐 그리고 이 많은 우주 중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뭐 꽃이 피고 이 새가 울고 또 그 아름다운 이 초목이 우거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 인간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 사랑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첫사랑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B라는 사람의 가치가 막 너무 높다면 정말 멋있고 뭐 명문대 나오고 연봉도 높고 그런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육체적으로 잘난 것도 없고 쳐다도 안 보죠. 쳐다도 안 보죠. 그리고 화를 내지. 날 뭘로 알고. 그러니까 가치가 낮은 사람은 가치가 높은 사람을 향하여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또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무리 내가 너를 용납할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해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한다면 불가능하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위대한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가치가 높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죄인인 존재인 까닭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상의하는 가운데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사고의 구체화이신 성자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그 사랑의 본질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가서 인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인간과 같이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저 인간의 죄를 내 두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로 나에게 내가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속죄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제가 흘린 피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상의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거죠.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높으신, 가치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나 높은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자신의 위대한 영광의 가치에서 그대로 사랑할 때 인간은 아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적으로 말씀에 복종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만지고 보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지를 인간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담의 벽을 쌓고 있는 그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시며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 첫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보배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히 요약한 성경 구절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를 낮췄어요.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치를 낮추시며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하여
인간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믿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주의 복음 전하는 기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그 특징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초대를 거절하고 마음이 닫혀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운명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옥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의식 있는 형벌의 장소이고 구원과 고통의 완화에 희망이 전혀 없는 무서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단테는 신곡 지옥편에 너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 처님은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히 의식 있는 채로 지옥불에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으며 원망과 그 괴로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신 영원한 창조주 우리의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주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행복,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